옷잘 입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세 가지. 첫 번째, 르메르. 옷잘 입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한 르메르는 차분하지만 무겁지 않고 뉴트럴한 컬러웨이가 톤온톤 매치가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데요. 안 사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사는 사람은 없다는 브랜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르메르는 원래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고 특이하게 법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우연히 만난 친구들의 영향으로 패션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옷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르메르의 이름으로 런칭한 브랜드는 일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라코스테에서 10년간 근무 후에 에르메스에서 크리에이터 디렉터로 5년간 일했고 이전에 런칭했던 자신의 브랜드로 르메르로 돌아오는데요. 연인인 리트랑과 함께 르메르가 재탄생되었고 풍성한 실루엣과 제한받지 않은 뉴트럴한 르메르만의 컬러톤이 이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르메르는 단품보다는 레이어드와 매칭을 통해 그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옷을 좋아하는 이들이 르메르의 패션쇼에 열광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크로아상 백으로 알게 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르메르의 쇼를 보고 있으면 다른 명품 브랜드와 다르게 내가 입고 싶어지는 브랜드랍니다. 두 번째, 더 로우. 더 로우는 2006년에 올슨 자매가 런칭한 뉴욕 베이스의 패션 브랜드인데요. 더 로우의 시작은 가장 완벽한 화이트 티셔츠를 만들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컬렉션을 보면 베이직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세련된 핏에 많은 중점을 두고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편안하고 어렵지 않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이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정유미 배우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던 제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가방 라인도 로고 없이 그 디자인만으로 어디에나 매칭하기 좋은 디자인이랍니다. 세 번째, PB 파일로. 출시되자마자 하루 만에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는 PB 파일로는 몇 년 동안 루머처럼 PB 파일로의 개인 레이블이 드디어 런칭이 되었는데요. 5년간의 공백을 깬 PB 파일로의 첫 컬렉션은 셀린느 시절보다 더욱더 진해진 색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역시 PB가 PB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 컬렉션은 우아한 카리스마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들은 올드 셀린느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고급스러운 소재의 섬세한 디테일러링이 돋보이는 클래식한 아이템의 디테일의 한 끗 차이로 변주를 주는 것이 PB표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더욱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기존의 옷장에 가지고 있던 옷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조용한 럭셔리가 부성하고 있는 지금 PB 파일로의 셀린느를 사랑했던 이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브랜드의 공통된 특징은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어디에나 매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브랜드의 네이밍을 내세우지 않고 제품 핏과 소재의 승부를 본 디자인들로 인해 레이어드 했을 때 더욱 빛이 나기에 옷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더욱이 사랑받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